송도 체인지 인문 교육 센터. 이게 이제 그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체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덕체. 그러니까 지덕체를 이제 거꾸로 좀 돌려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영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사실 그 책이 이제 유영만 교수님도 체인지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언어유희를 좋아하십니다. 네, 언어유희 굉장히 제가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비니안이도 제 아이들도 제 블로그를 보시고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분당에 사시는데 한번 만나보자라는 제안도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튕겨냈죠. 바쁘다라는 핑계로 그분이 더 바쁘신데 다음에 이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 강의를 한번 제가 TV를 통해서 보다가 지덕체를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늘 아이들을 향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핵심 가치인데 와, 저 부분을 좀 뭔가 이렇게 밖으로 지금 그때 마침 교회 밖으로 나와서 어떤 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름을 짓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꽂혔던 게 지덕체 저걸 다 이름 안에 다 담아내면 어떨까? 한번 거꾸로 돌려볼까? 체덕지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쵸. 근데 덕이라는 단어가 인이라고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서 결국엔 제가 밖에 나와서 가정과 개인과 부모님들을 체인지 시켜주는 그런 멘토링 사역을 한다면 영어 체인지의 뜻도 있고 지덕체를 다 담아내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체인지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영명 교수님도 체인지라는 책을 맞아요. 이미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좀 카피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러지는 않았고 어쨌든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영명 교수님이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제 체인지라는 그 센터가 같은 이름으로 같은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지, 덕체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아이들을 가정에서 멘토링하면 코칭하면 반드시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티칭 아닌 코칭하고 멘토링 해드립니다라는 차원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전에 사실 동백에 이제 체인지 인문교육 센터를 세웠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24명 정도 아이들을 이제 코칭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센터 내에서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랑 있는 시간은 동기부여 되게 많이 받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집에 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 부모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제가 해주는 이 코칭과 멘토링 교육은 그냥 밑빠진 동에 물붓기가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또 여차저차 또 송도 쪽으로 오게 되면서 그 송도 체인지 센터는 부모님들 좀 위주로 지속적으로 가정을 깊이 들어가서 멘토링을 해주자. 그래서 지금 센터에 송도 센터에 아이들은 거의 받지를 않고요. 부모님들을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계속적으로 코칭을 하고 또 가정 단위로 코칭을 하고 또 뭐 비니안이와 함께할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또 이렇게 멘토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센터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센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아이들 교육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셔서 문의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교육이기는 하죠. 근데 진짜 아이를 위한 교육이라면 부모님들과 가정을 터치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뭐 교육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가정의 역할, 이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뭐 커리큘럼화된 프로그램은 사실은 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과목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인생을 지금도 살고 계시지만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쩌면 더 보다 본질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해줘야 되고 그것에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정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가정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커리큘럼을 굳이 얘기하자면 네. 부모님들을 위한 독서 모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비니아니가 주도하는 네. 그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독서 마당이라고 그러니까 사계절로 봄마당, 여름마당, 가을마당, 겨울마당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의 생각과 뭐 이런 것도 개입이 되지 않고 네. 그 또래들이 만들어가는 놀이터 같은 그런 컨셉으로 독서 마당을 비니하니가 기획을 해서 그렇게 지금 1년 반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초격차 멘토링 프로젝트라고 네, 해서 네. 진짜 초격차를 네.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을 만들어내는 네. 멘토링하는 12명의 아이들만 모아서 네. 제가 아이들의 어떤 정체성과 비전 네. 그리고 독서 습관, 네. 시간 관리하는 능력, 목표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글쓰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IT 툴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 저는 약간 코치 역할로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 네. 미네르바 스쿨의 가장 작은 네. 네. 아주 귀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그 아이들만의 고유의 강점들을 네. 끄집어내는 그런 교육의 과정이 저는 되리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남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교육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2명의 아이들은 이제 뭐 학부모가 데리고 와서 아, 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나요? 아니면 뭐 일정한 뭐 선발 절차라는 게 좀 있나요? 아, 네. 일단은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네. 홈스쿨링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공교육 속에서 이렇게 네. 체계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서 네. 이럴 거면 홈스쿨링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근데 마땅히 홈스쿨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고요. 네.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그 홈스쿨링 과정이 건강한 과정으로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도 네. 잘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시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셔서 진짜 홈스쿨링은 이런 부분입니다. 뭐 제가 대표적인 뭐 모델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저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10수년간 해왔던 홈스쿨링의 어떤 모델적인 부분들을 네. 베이스로 하는 그런 과정이 초격차 네.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라 우선순위는 이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의 우선순위가 있는 가정이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잘 따라오다가 네. 우선순위에 밀리죠. 네, 네, 밀려요. 100% 밀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당장 성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보이지 않잖아요. 네, 네. 책을 잘 읽으셔서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책을 읽는 게 단기간에 그쵸. 네, 그 네.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습관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네. 또 비전이나 뭐 어떤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네. 다소의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건데 기다려주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되는 현상이 이전에도 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성적을 내는 부분이 네. 그래서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꼭 참고 인내하고 이 과정에 믿고 따라오는 아이들은요 지금 학교에서도 반에서 1등을 하고 자기 주도하는 학원 네. 안 다니고 자기 주도하는 아이들의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선순위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또 그분들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가정 안에서부터 준비가 되어야 저도 네, 그렇죠.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월 1일 날 모집을 했는데 네. 12명 모집이 됐고 네. 그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그 약간 이 사회에 대해서 약간 문제 인식이랄까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는 청년들이 없다. 네네. 뭐 사실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일단은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뭐 아예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청년들 네.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교육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이제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제가 만남을 가졌었죠. 네,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이 네. 너는 누구니? 네. 라고 물어보면 저요?
글쎄요? 뭐 저는 저죠? 이렇게 네.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그쵸. 수준에서만 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네. 저한테 진지하게 나눔을 해줄 수 있는 청년은 제가 여태껏 거의 못 만나봤기 때문에 네. 뭐 문제 인식으로 저한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이유를 굳이 제가 얘기를 하자면 네. 청소년기에 네. 이 정체성이나 네. 자기 비전을 찾는 과정을 네.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표님도 네. 청소년기에 네. 나의 정체성, 네. 그 나의 비전에 대해서 혹시 네, 저는 명문대. 그렇죠. 네. 그게 네. 곧 나의 정체성이고, 네. 그게 나의 비전이다. 네. 대부분 학생들이 네. 그렇죠. 네. 청년들도 명문대. 네. 뭐 우리나라에서 특히 내놓으라는 그런 뭐 네. 대기업들, 네. 그게 그들의 어떤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자 비전은 아니잖아요. 그게 마지막 꼬린지죠. 인생의 꼬린지는 절대 될 수가 네.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일관된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네. 할 때 저는 그 원인을 교육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 정체성과 비전을 좀 찾고 네. 또 청년기에는 그것을 좀 실현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초중고 12년 동안에 치열하게 대학 입시 중심의 공부 네. 위주로 그렇죠. 시간을 보내는 네. 그런 환경에 아이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네.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부모님들이 또 사회적으로 인식도 그렇고 네. 사치자 낭비라고 그쵸. 생각하는 네, 부분이 되게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을 좀 더 들여다보면 네. 그 박웅현 작가님의 여덟 네. 단어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점을 자꾸 밖에다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이라는 첫 번째 단어, 여덟 단어의 네. 첫 번째 단어 자존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기준점을 밖에다 두고 있는 교육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보면 제 주변에서도 상담 오시는 어머님들이 네. 빈현이 영유 보냈어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명문중학교. 네.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송도 저희 센터 네. 옆에 네. 광영재학교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학교를 한 번도 이렇게 아 우리 아들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 밖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 학교를 너무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송도에 있는 그 최두희 국제학교라고 네. 있어요. 거기는 네. 진짜 목숨 걸고 네. 보내고 싶어 하는데 워낙 한 달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학비를 내고 있는데 네. 없어서 못 보내는 거지 네. 보낼 수 있으면 거기를 보내고 싶다. 근데 저는 돈이 있어도 네. 보낼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문대나 좋은 직장이나 또 엄친아나 엄친딸이라는 네. 단어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교육인 거죠. 네. 그냥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내가 아니라 이 바깥에 두고 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네. 다름을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니안이 모습 좋은 모습을 보면서도 네.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다수가 가는 길로 가지 않는 비니안인의 가정이 네. 나도 가고 싶지만 네. 저길 가자니 소수가 가고 그쵸. 거의 또 극소수가 네.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쵸. 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지 않나. 네. 그래서 자존을 찾기보다는 어쩌면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자 삶이 되어버린 이 청년 세대들. 네. 그러니까 공부에 저는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인데 그쵸.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네. 나 자신 자존을 찾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대부분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자기 자존, 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네. 그렇게 많아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홈스쿨링을 시키신 건 아니시죠? 지금 홈스쿨링 시키고 홈스쿨링이요? 있어요. 지금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형제. 그럼 이제 검정고시를 계속 봐서 가신 거예요? 네, 검정고시. 검정고시도 네. 홈스쿨링 하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 홈스쿨링 단체에도 저희가 있어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의 어머님도 여전히 대한민국 어머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경쟁 자꾸 어떤 때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쵸, 때가 예. 중요하지만 네. 검정고시조차도 네. 선행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되게 그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규빈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홈스쿨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주변에 이제 홈스쿨링 하시는 어머님들이 규빈이 중1 때 이제 중학과정 검정고시 패스해야 되지 않냐. 네. 제 아내도 그 부분에서 되게 노심초사 했거든요. 네, 네, 네. 내가 왜 그걸 굳이 중1 때 해야 되냐. 고등학교 지난 그러니까 17살, 18살, 19살 때 해도 되지 않냐. 네, 그쵸.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행복한 여정으로 보내면 될 텐데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규빈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제 둘째는 중2고 네. 지금 검정고시는 아직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 제도상 결국에는 이제 수능이라는 그 관문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런 뭐 검정고시 패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었거나 입시 공부라는 걸 또 해야지만 대학 갈 수 있는 건데 네. 그 작가님은 이제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미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네. 이제 대학이 무용 대학 무용론은 네, 아니지만 네, 네. 꼭 대학을 나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네.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뭐 무크라든지 네. 뭐 코세라라든지 네. 해외의 유명한 대학, 옛날에는 돈을 주고 유학을 가서 1년에 뭐 수천만 원에서 네.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네. 배울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야 들을 수 있는 강의 내용들이 네. 이제는 무료로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정체성과 비전이 명확하면 네. 그것을 얼마든지 자원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네. 비니아니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저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얽매이지 말자. 그리고 보통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 우리가 가야 되는 원웨이 하나의 길을 네. 포기를 하면 네. 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길을 네. 포기하면 네. 100가지의 길이 더 많은 길이 더 많은 길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능에 대한 네. 대학 입시에 대한 네. 우리나라 대학을 네. 입학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많이 내려놓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다른 길들이 많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네. 비니아니는 서울대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홈스쿨링 하면서는 네. 못 갈 것 같아요. 네, 몸부림을 쳐도 네.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지금 비니아니가 목표로 하고 있는 데가 네. 미네르바 스쿨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회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해외에는 앞으로는 빈니하니 같이 네. 그런 환경 속에서 네. 그런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네. 자기 자신을 네. 좀 유니크하게 네. 핑크 펭귄처럼 잘 네.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면 기회의 문이 되게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의 그 입장을 대변해 보자면은 뭐 그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네. 좀 보편화 돼가지고 네. 그런데 뭐 굳이 이제 뭐 나는 누구인가에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굳이 뭐 꼭 10대 어려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 구조상 뭐 명문대 가서 일단은 그 가는 상태에서 네. 더 좋은 조건에서 그때 생각해서 뭔가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인식이 있으니까 네. 다 이제 입시에 저는 올인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뭔가 그러니까 일단은 명문대 가놓고 뭐 고민을 하자 이거랑 네.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 뭐 일곱에서 여덟 살부터 꾸준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서 가는 거 그 둘의 차이가 네. 어디에 있을까요? 뭐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네. 저는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왜 꼭 명문대를 가야만 네. 하는가 그 전제가 왜 먼저 붙어야 되는가를 네. 저는 먼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 네. 저는 학교는 네. 자연이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세상이 학교죠. 아, 물론 그렇죠. 네, 네. 자연이 학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인생이 되게 유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길게 살아봐야 이제 100세 100세도 살기 되게 힘든 그렇죠. 시대인데 네. 만약에 10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네. 우리가 대학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집중하는 네. 그 시간이 최소 12년에서 맞습니다. 요즘에는 조기 교육 선행 학습 너무 많이 네. 어렸을 때부터 시키기 때문에 네. 그들이 행복한 모습이 있다면 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을 찾아가는 과정을 네. 그 명문대를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네. 충분히 누리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저도 빈현이에게 제 아들들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고 싶죠. 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명문대 뭐 선택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 10대 때부터 자기 비전과 정체성을 네. 먼저 찾아가는
굉장히 행복한 여행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빈얀이도 네. 되게 너무나도 행복한 네.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 제도가 정말 모든 아이들 행복할 수 있다면 뭐 무조건 오케이. 네, 하지만 저도 오케이 하죠. 네, 하죠. 근데 네. 99.99%가 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잖아요.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의 그 질문에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찾았습니다. 언제 찾으셨어요? 저는 저도 사실 되게 늦게 찾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네. 그래서 더 빈이하니에게 네. 그게 더 진짜 중요한 네. 문제다라고 제가 역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 네. 거고요. 네. 제가 찾은 명확하게 한 것은 네. 30대 후반에서 40대 막 40살 딱 되는 그 네. 해 네. 예, 제가 존경하는 샬롬 키엔 박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성경적인 네. 어떤 명확한 네. 정체성 네. 나는 누구인가 네.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네. 것이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졌죠. 그 정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네. 뭐 Who am I라고 대부분 얘기 많이 네, 그쵸, 하고 그쵸. 이제 이게 정체성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네. 그 정체성을 정의를 내려보자면 네. 이제 존재의 본질이고 참 자아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과 뭐 공간 네. 그리고 관계 변화에 상관없이 네. 일관되게 이렇게 유지되는 자신의 특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3S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S는 좀 되게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 낯선 네. 개념일 수 있는데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서 선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러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관계적인 정체성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네, 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네. 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네. 그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는 정체성인 거죠. 네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인 거죠. 서번트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건 직업적인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비전 분야를 내가 잘 알고 있고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네. 멘토링 사역이 사실 이 서번트십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네. 흔들림 없이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그쵸.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세인트십이라고 네.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이거는 이제 가치적인 정체성인데 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네. 매사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선한 열매를 거두는 의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3S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빈이한이에게도 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네. 지금 제가 멘토링을 해주고 있고요. 이 아이들도 3S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그것을 토대로 네. 하루하루를 이제 잘 살아가고 있죠. 작가님은 이제 종교가 있으셔서 종교 쪽에서 그 정체성 찾으셨네요. 네네. 그 제가 책에서 굉장히 재밌게 본 게 작가님 가족이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딱 봤는데 아 이거 진짜 근데 공감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아직 책을 안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스펙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대부분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대하실 거예요. 네. 화려한 스펙 하니까 근데 네. 진짜 화려한 스펙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웬만한 네.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같이 못한 그쵸. 스펙인데 네, 맞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이걸 다 일일이 뭐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좀 다뤄보자면 네. 매일 아침 저녁 아빠 엄마에게 문안 인사 드리는 스펙이 있고요. 네, 뭐라고 문안 인사 드리나요? 뭐 이게 배꼽 인사 하죠. 아빠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스펙이라고 한다면 네.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 그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일반적인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서 거의 볼 수 없는 그쵸, 맞아요. 부분이 볼 수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반말도 하고 네, 그렇죠. 부모님께 네. 뭐 어디 외출 다녀오시면 네. 쇼파에 앉아있는 그렇죠. 네. 그런 중고등학생들도 많은데 저희들은 비니안이가 항상 저희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예, 들어와서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항상 허깅을 하죠.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일 지금도 여기 스튜디오 오기까지 네. 비니안이가 동행을 했잖아요. 네. 요즘에 안 따라다닌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네. 예, 이
이 역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네. 빈이안이가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네. 대표님도 좀 뵙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왔는데 네. 차 안에서도 실수 없이 스킨십을 하죠. 네. 그리고 뽀뽀해 주는 거. 네. 심지어는 제가 먹던 음식도 먹어요. 또 아들이. 그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제가 쓰던 수저도 쓰고 하는 그런 게 거리낌이 있어요. 전혀, 거리낌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모든 운동을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빈이안이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네. 뭐 배드민턴, 탁구 네. 모든 운동을 다 아는 스포츠맨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네. 제가 꼭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해야죠. 훨씬 잘합니다. 잘해야죠. 네. 그리고 늘 함께하는 그런 스펙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 산책하는 거, 네. 가족 등산하는 거. 요즘에 산 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는 툭 하면 산책할래?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뭔가 소통과 유대감이 그렇죠. 네, 꽉 채워지니까 네.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들만의 스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게 저희들한테 도움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뭐 요즘에는 기프티콘 같은 거 주시고 네. 선물도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그걸 받으면 네. 그 자리에서 그분들께 감사 영상 편지를 드려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래서 지금 영상을 빈이안이 이렇게 감사 영상 편지 모아놓은 거를 네. 웹하드에서 보면 네. 요만할 때 어렸을 때 찍었던 영상에서 불과 며칠 전에도 주신 선물을 가지고 네. 그 앞에 포장을 딱 뜯어서 네. 뭐 음식을 주셨다면 먹으면서 네.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영상 편지를 보내드리면 네. 그분들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15년 동안 아빠가 이발해 주는 거 요즘 아이들 머리 안 맞기잖아요. 아니 머리 자르는 배우셨어요? 아니 배우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어 그러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주면 네. 제가 그냥 그대로 깎으면 좀 깎이는 작가님 눈이 좀 것 같아요. 운동도 같이 지금 머리도 자라지고 네. 근데 애들이 만족해 하더라고요. 송도에 와서도 네. 저한테 이제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빠 이제 시간당 가치가 몸값이 올라가서 예. 한 시간 깎아주면 그쵸. 그랬더니 그래도 아빠한테 깎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금융에 대한 지능도 높아져서 저를 배려한답시고 네. 이제는 저의 네. 시간을 높게 평가를 해서 네. 저한테 깎지는 않고 있는데 언제든지 또 저에게 머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요. 네. 전국에 있는 어린 동생들하고 네. 창의적으로 놀아주는 그런 고딩, 네, 중딩이죠. 네. 그래서 8살, 7살 여자아이들하고도 네. 바비 인형 하나 가지고도 8시간을 놀아준 그런 경력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부모님들이 오셔서 네. 너무 깜짝 놀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되게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랑 네. 저렇게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8시간을 놀아줄 수 있을까. 네. 저는 그게 창의적인 어떤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가지고도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놀으라고 하면 한 2시간 이상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일상을 매일 나누는 거 그리고 공부하고 책 읽는 거를 가지고 대화로 나누고 네. 가족 모두 시간 관리하는 네. 거 그리고 매년 1월 1일 날은 네. 우리 가족의 원워드를 정해서 거실에다가 딱 붙여놓고 원워드의 힘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있고요. 그 원워드 덕분에 네. 전국에 저희 가정을 보고 롤모델로 생각해서 원워드를 네. 장착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각자의 블로그 글에다가 네. 글을 쓰고 그 글을 토대로 소통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네, 그런 스펙도 있고 네.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자기 주도하는 그런 스펙이 있고요. 네. 더 놀라운 건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매달 네. 저희 부부에게 네. 용돈을 드리는 아들들이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한 달 소득이 꽤 짭짤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30분씩 네. 안마를 해주는 아들들 이런 스펙들로 제가 좀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이제 뭐 홈스쿨링도 하시고 이제 이런 스펙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아이들의 진로나 이런 쪽에서는 물론 부모의 확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 자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지만 저는 그렇죠. 지속 가능한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네. 거죠. 대부분 이제 홈스쿨링을 선택하더라도 네, 그쵸. 부모님의 결정권에 의해서 네.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쵸. 따라오게 되는데 네. 그 부분도 빈이안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네.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네, 네. 6년 내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마음껏
즐기다 와라.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네. 놀다 와라. 네. 그리고 많은 걸 배워라. 네. 자연 속에서 많은 걸 배워라.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걸 배워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서 비니안이에게 물어봤어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공교육 중학교 과정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홈스쿨링으로 네. 네. 너희들이 시도를 할 것인지 네. 그때 규빈이 규현이는 심사숙고했죠. 네, 그 이전에 홈스쿨링 과정이 어떠하고 네. 일반 중학교 공교육 과정이 네. 어떠한지를 네. 다 간접 경험을 하게 해줬죠.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네, 네. 그래서 진지하게 결정을 해라. 아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결국엔 아이들이 선택을 했죠. 홈스쿨링 하는 걸로. 네. 근데 저는 이제 방목의 개념으로 했어요. 방치가 네. 아니라 네네네. 방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연의 어떤 푸른 초원이 있는데 네.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은 네. 홈스쿨링 하길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러나 아빠가 생각하는 홈스쿨링과 네. 아이들이 생각하는 홈스쿨링의 개념이 같아야 되고 네. 또 그렇게 홈스쿨링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아빠가 선택한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선택한 그런 과정으로 제가 잘 지혜롭게 저렇게 방목하는 개념으로 멀리 보이지 않게 울타리를 쳐놓고 자유롭게 뛰어오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쓴 거죠. 네. 그럼 정규 교육 과정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대안학교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대안학교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대안학교도 네. 저도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네. 지금의 모습으로 네. 처음부터 딱 그래 이거야라고 네. 하기보다는 네. 계속 보이지 않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네. 지금의 어떤 단계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안학교 과정도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내놓으라는 그쵸, 네. 대안학교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네. 기독교 대안학교들 굉장히 유명한 대안학교들 네.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관계자분들하고도 미팅도 가져보고 근데 그들의 그 대안학교의 초기 설립 어떤 취지랑 네. 좀 많이 이제 바뀌는 바뀌었구나. 왜냐면 거기에 속한 부모님들이 그쵸. 자주 오지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네.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네. 그런 대안학교를 선택하지 네. 안아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학교는 가정이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네. 그때 비로소 네. 명확하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도 보내보고 그다음에 대안학교까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네. 하시면서 느낀 우리나라 교육의 그 본질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19세기 네. 학교에서 네. 20세기 선생님들이 네. 21세기의 아이들을 교육한다. 네. 그게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뭐 네.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은 네. 훨씬 주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네. 엄청난 시대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로서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인류에게는 네. 그 특이점이 다가온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싱귤리티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전 인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네, 네. 전혀 새로운 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희한하게도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네.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엄청난 비용과 또 시간과 네. 에너지를 지금도 여전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맞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껏 자신이 해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줬던 네. 이 교육의 어떤 방법들은 네. 어쩌면 과거 버전이 될 네.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를 네. 알아차려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뭐 들여다봐도 창조적 인재 양성, 뭐 육성 네. 이런 뭐 모토를 가지고 많이 네. 시도를 하지만 네. 그 지체 시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가장 지체 시간이 긴 거는 건축업 분야에 있어서 평균 6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교육인데 네. 교육의 지체 시간은 5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거 바꿔서 시도해야 돼라고 네. 하면 그게 실제화 되기까지는 50년이라는 시간이 네. 걸린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네. 뭐 20세기, 21세기 그 얘기처럼 네.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자라고 하지만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이 덩어리가 크잖아요. 네네. 조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뭐 우리나라 교육부로부터 해서 그쵸, 그쵸. 막 뭔가 이해관계도 많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예. 하는 게 한국 공교육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중학생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학생은 고등학교를 바라보고 공부하고 그치, 돈 먹고 가려고 예, 예. 그리고 고등학생은 명문대 그쵸. 바라보고 공부하고 예. 또 대학생들은 네. 취업만 예. 바라보고 공부하는 그런 이상한 그들만의 리그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 아주 들어보면 진짜 이게 그냥 교육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뭐 그냥 아 이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진짜 교육과 전공자처럼 되게 깊이 있고 되게 심도 있게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그럼 교육에 대해서 뭔가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든지 문제점을 뭐 인식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뭐 저도 네. 평범한 그냥 부모였죠. 네. 두 아들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부모여서. 네. 저도 모르는 그 무의식에서 저도 일반적인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네. 공교육 과정 그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네. 그래서 규빈이 규환이가 수능을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네. 어렸을 때는 생각을 순간순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교회 안에서 네. 참 감사하게도 네. 중고등학생들을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네. 이렇게 마주하면서 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일반 부모님들이 보지 못하는 네.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냐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그 중학생들의 네. 또 고등학생들의 네. 복수심. 복수심이요? 네. 그 아이들이 네. 부모를 향한 복수심. 그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을 할 때 네. 수련회 기간 중에 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네.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점심 식사 시간이었는데 네. 목사님 저 상담 요청해도 돼요? 그래서 네. 앉아라. 그래서 네. 무슨 문제야? 라고 했더니 네. 저 엄마를 죽이고 싶어. 왜요? 왜? 뭐 여러 가지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네. 엄마의 그 신앙적인 부분과 네. 일반 삶에서의 모습 네. 교회 안에서의 직책과 네. 일반적인 엄마의 모습이 너무 이제 달랐구나. 다른 모습들도 있었고 네. 교육에 대한 어떤 혜택을 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것만 그냥 막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네.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네. 해마다 해외여행 가고 네. 또 국내 여행도 수시로 네. 가는 네. 저한테 목사님 저 이번 주일날은 참석 못합니다. 네. 가족여행 떠나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시는 가정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아이도 수원 지역에서 네. 중학교에서 회장도 하고 반에서 1, 2등을 하는 네. 아주 우등생이었어요. 네. 교회에서 말도 되게 잘 듣고 봉사도 잘하는 그런 네. 학생이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제가 약간 놀랬죠. 물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잘 수습을 해줘서 네.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얘기하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는 그쵸, 거를 그쵸, 얘기하죠.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다 그런 복수심이 다 있는 것을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특히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일수록 네. 그런 사례들이 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제가 만난 많은 친구들이 네. 굉장히 버거워하고 네. 또 분노에 차 있고 네. 화가 많은 그리고 굉장히 절망적인 네.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봐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성적, 네. 뭐 화려한 스펙을 가진 네. 무능한 우등생 같은 네. 그런 청소년들, 네. 그런 청년들 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네. 대한민국 교육에 참 많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작가님, 우리나라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문대를 위한 입시 공부를 했다가 그리고 거기서 또 교육이라는 것은 뭐 좋은 직장, 거기서 또 교육이라는 것은 내 연봉을 높이는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일어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럼 작가님이 이러한 교육 현실 속에서 찾으신 답은 뭐예요? 네. 네. 교육, 계속 교육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이 진짜 뭐냐? 네. 저는 그 단어의 그 개념을 네.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의 어원을 보면 edu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라틴어로 educatio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게
밖으로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해주는 게 네. 저는 교육이다. 네. 아, 그 단어의 개념을 보고 제가 그래 맞아 이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김영석 소장님의 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네. 책에 보면 옛날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만학도 개념으로 네. 썼는데 네. 이제는 모두가 그쵸. 평생 공부해야 되는 네.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평생 공부해야 되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시대에 네.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 뭘까라고 네. 할 때 배움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움을 지속하려면 호기심이 살아 있어야 되죠. 그렇죠. 호기심이. 네, 호기심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러려면 나의 정체성과 네. 비전이 일단 진짜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과정이 네. 나를 더 선명하게 완성해주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네. 보세요. 뭐 한국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보면 지식만 이렇게 계속 그쵸. 넣어주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리고 선행학습하게 하고 네. 조기교육하게 그쵸, 하고 네.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하면 숙제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그쵸.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쵸. 얼마 전에도 저희 공동체에 네. 제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을 줌으로 네. 가졌었어요. 근데 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렸었는데 네.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네.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네. 이렇게 다 써서 보내주셨는데 네.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뭘 네. 물어보셨나 봐요. 네. 근데 아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뭘 얘기를 했냐면 네. 숙제 다 했니? 이 말을 엄마한테서 정말 듣기 싫대요. 그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가 했더니 엄마가 너랑 어떤 시간을 보내주면 네가 행복하겠니? 이런 얘기. 그리고 뭐하고 같이 놀아줄까?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와. 공감해주는 그런 말을 네. 아이들은 원하는데 정작 네. 엄마는 숙제 다 했어? 그렇죠. 네, 그 얘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엄마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숙제를 감시하는 그러니까요. 감시 역할을 네. 했으면 그쵸. 그래서 그게 아이들의 어쩌면 지적 호기심을 오히려 네. 더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 그게 현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하면 되죠. 저는 가정 안에서 정반대로 네. 지금 행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비니안이에게 정체성과 네.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것에 네.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해주고 있고요. 네. 오늘도 이 스튜디오 데리고 나온 이유도 네. 어쩌면 정체성과 비전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지 그쵸, 않을까? 그쵸, 예. 그런 생각을 예. 하면서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흔쾌히 함께 와준 거고요. 야.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네. 또 체험 위주의 놀이 같은 프로젝트를 매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커리큘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홈스쿨링에 특별한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한데. 네, 네. 그 불안함이 더 증폭이 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좀 많이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교육이라는 게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주는 거라면 정말 어떤 틀에 매이지 않게 다양하게 경험하고 시도하고 또 깨지고 네.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네. 어렸을부터 주어진다면 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진짜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네.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고유의 강점을 찾아가는 이 교육 환경을 가정 안에서부터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모토는 가정이 최고의 학교가 되게 하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도 네. 저도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네. 스콜레인데 네. 이거는 교양을 쌓는 것 네.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것 제가 이 어원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가 스쿨인데 네. 그 어원이 교양을 쌓고 여가를 즐기는 건데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규빈이 규현이한테 6학년 학교 다닐 때 네. 내내 즐겨라 네. 누려라 네. 놀아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어원에 맞게끔 학교에서 네. 그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라는 최고의 학교에서 네. 최고의 멘토가 되는 부모와 함께 여가를 즐기면서 또 교양을 쌓고 네. 견문을 넓혀나가는 즐거운 네.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찾은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녀교육은 사실 어머니들이 보통 주도권을 쥐고 있거든요. 네. 아내분하고는 이게 처음부터 뜻이 잘 맞았나요?
완전 반대였었죠. 뭐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네. 제 아내는 소위 말하는 엄친 딸이었어요. 네, 네, 네. 수석 네. 입학을 하고 수석 졸업을 네.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빈야니가 어렸을 때 네. 엄청나게 영어를 막 암기시키고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네, 네. 저 사람의 어떤 선택과 어떤 네. 그런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점점 그 제가 예상했던 그런 네. 부작용들이 막 그쵸, 나오면서 그쵸, 네. 비니가 얼굴에 미소를 잃기 시작하고 네. 아니 5살, 6살짜리 애를 저렇게 이렇게 뭘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시키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제가 좀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자기야 네. 그러다가 복수당해. 네. 복수당하니까 네, 네. 제 중학생만 되면 네. 자기는 이제 휘둘릴 거야. 그래서 교육의 어떤 판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네. 있어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하고 네. 지금은 뭐 며칠 전에도 얘기를 하죠. 우리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고등학생 두 네. 아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네. 스스로 하고 그쵸. 또 가족 간에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날마다 웃으면서 그쵸. 대화하고 네. 또 역량도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적인 기대감도 있고 네. 또 선한 역량도 나누고 예절로 네. 바르고 네. 신앙심도 좋고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네. 제 주사는 살짝 떠봤어요. 네.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거 잘했지 그래요. 네.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저희 안에서도 많이 네. 갈등이 있었어요. 그 책에 나온 그 3대 4대 3의 법칙으로 네. 성장하기 이건 네. 뭐 무슨 얘기인가요? 뭐 행복하고 건강한 네. 삶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네. 질문을 던져서 네. 오랜 연구를 해온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네. 저도 진짜 인생은 인간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게 3대 4대 3 법칙은 네. 인간관계를 다루는 심리학 법칙이라고 해요.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네. 어떤 무리에서든 네.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3명은 무조건 나를 지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4명은 네. 내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는 네. 사람,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네. 내가 뭘 해도 나를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 이게 제가 왜 절실히 피부로 느꼈었냐면 교회 안에서 저는 공동체 생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중간 리더십 역할도 해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나쁜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를 엄청 지지해 주시는 분이 한 3 정도 있고요. 제가 뭘 해도 관심 없는 분이 4 정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제가 뭘 해도 오해하거나 뭐 자기의 어떤 기준이 안 맞아서 네. 저를 불편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빈이한이에게 좀 잘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네. 아빠 인생처럼 너희들도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텐데 네.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네. 이 법칙을 너희들이 이해를 하면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릴 때부터 자주 앉아서 얘기를 해줬어요. 3대 4대 3 법칙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네. 하면서 유재석 씨 네. 얘도 많이 들어줬죠. 유재석 씨가 정말 선한 분이신데 네. 이유 없이 유재석을 싫어하는 그쵸. 사람도 있다라는 네, 그쵸. 거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너희 눈도 네. 이 343 법칙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시더 언신 해라. 시더 네. 언신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네. 능력을 좀 네. 가져라라고 해서 모든 사람 관계나 사건 네. 속에는 사실이 있고 그 사실 너머에는 진실이 있고 네. 진실 너머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홈스쿨링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뭐 가르치는 거 학습 뭐 요즘 뭐 대안도 많고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되니까 뭐 그렇다 치자. 근데
또래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네. 이런 사랑 관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고민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회성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자기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질문으로 저한테 제일 많이 던지는 게 사회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대표님도 지금 잠깐 비니안이 보셨겠지만 사회성 떨어지는 애처럼 보이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저 아이들이랑 한 시간 정도만 지내보시면 그 말 쏙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성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전에 학교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그 돈독한 그 있잖아요. 스승의 날 그 졸업식하고 펑펑 울고 그런 어떤 관계성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굉장히 개인주의로 많이 가고 제일 많이 바뀐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폭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때는 학폭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저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저랑 조금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툭 하면 학폭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 사회성과 유대감을 좋은 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비니안이 제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황금 인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전국에 1,000명이 넘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금도 부산 가면 하룻밤 호텔 잡아서 재워줄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울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강화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전국에. 그리고 비니안이가 간다 그러면 그 뭐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초등학생 뭐 꼬맹이들도 비니안이 오빠 형 온다 그러면 되게 설레어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그 월드 IT쇼라고 포엑스에서 열렸거든요. 거기에 저희 아는 대표님이 같이 거기에 출품을 해서 아트 메타버스, 그 아트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기술력을 좀 선보이는 대표님이 저랑 같이 사용했던 중고등부 사용을 했던 대표님이신데 응원차 저희 갔었는데 거기에 공동체에서 만난 그 한 가정이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7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날 그 어머님이 깜빡 잊고 다음 주인 줄 알고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거예요. 왜 안 오시냐고 했더니 다음 주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 딸이 펑펑 울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비니안이 오빠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데 그거 엄마가 그거에 그 약속을 이 깜빡해가지고 그랬다고. 이렇게 사회성이 굉장히 돈독해질 수 있는 게 어쩌면 그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스쿨링이 절대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런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오해네요, 오해. 그러면은 작가님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부모의 교육 철학 그리고 교육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송도 센터에 오면서 아이들 교육에서 부모 교육으로 그쵸. 제가 포지션을 바꾼 게 부모 교육 철학과 부모 교육 마인드 부모님들의 프레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녀 교육함에 있어서 그래서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 그게 자녀 교육함에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이렇게 남다른 교육을 시키셔서 궁극적으로 뭘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비전인 거죠. 건강하게 자립하는 거죠. 그것도 최대한 빠르게. 근데 그 건강하게 자립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부모들의 이제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뭐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죠. 진짜 억대 연봉을 받는 누가 와도 우러러 봐주고 이런 시장을 갖는 게 건강한 자립, 그렇죠. 좋은 자립에 생각하거든요. 네네. 작가님은 그 자립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저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립적인 모습을 그렇게 상상하는 부분들이 이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부차적인 자원으로 따라온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립이 제일 중요한데 자립이 자녀 교육하면 궁극적인 목적인데 어떤 모습으로의 자립인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도 제 아내와 소통을 해서 딱 명확하게 하나로 통일시킨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만난 하나님을 네. 이 빙의하니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1대1 관계성 네. 속에서 항상 24시간 내내 호흡하는 순간순간 그런 네. 관계성 속에서 네. 정체성과 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자립해 네. 나가는 게 네. 제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 이후의 거는 뭐 네. 다 채워주시죠. 아, 그럼 작가님 이제 그 신앙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작가님 답변을 들은 이제 비신앙인들은 네. 이제 아마도 하나도 공감 못할 거예요. 공감 못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인생 인간의 삶의 원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박웅현 작가님도 여덟 단어를 굉장히 네. 심오하게 풀어내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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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않든 네.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라는 네. 게 담겨 네.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 여덟 단어를 보면 저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하고 너무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신앙적인 을 쏙 빼놓으신다면 그래도 네. 뼈대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본질에 네, 대한 네, 부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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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 신앙이 있는 가정이든 없는 가정이든 그거는 중요하죠, 네. 그거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네, 그쵸, 공감하는 그쵸. 부분인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 하나님적인 거 뭐 네. 이런 거를 빼더라도 네. 그 원리적인 것은 네. 분명히 좀 가져가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녀 교육의 목적을 먼저 정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네. 이래서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자녀 교육의 목적을 네. 명확히 하고 부모님들이 소통을 네. 하지 못하면 네. 결론적으로 유령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네.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지만 네. 반경 6km 내외에서 네. 맴돌다 네. 결국에는 이제 길을 못 찾고 네. 목말라서 죽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북극성을 그때는 별을 보고 네.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 부부가 자녀 교육 목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많은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네. 많이 느껴요. 네.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주도해서 찾아오시는데 네. 나중에 저는 부모님, 아버님은 꼭 같이 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녀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이 네. 사뭇 달라요. 그러면 이 배는 네. 이 가정이라고 하는 배는 네. 계속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다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그쵸. 제가 배의 비유를 많이 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아빠가 앞에 타고 네. 엄마가 제일 뒤에 타고 자녀를 가운데 태워서 네네. 우리가 자녀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젓고 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 근데 아빠는 이 방향인데 네. 엄마는 이 방향으로 가고 네. 있어요. 네. 근데 뭐 대부분 엄마가 끌고 가죠.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 타시고 네. 아버지 뒤에 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네. 아버지 평상시에 노를 안 저어요. 근데 엄마가 막 열심히 막 노를 저어 가다가 아빠가 네. 반대로 훅 한번 저으면 네. 그 배가 휘청거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내 목적지로 네. 가기가 힘들고 그 네. 안에 타고 있는 아이들은 네. 그렇게 노를 저을 때마다 네.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네. 노를 적기 전에 자녀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네. 같은 목적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부모가 힘을 네. 조율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 목적을 보통 뭐 어떤 것들을 말씀하세요? 자녀 교육의 목적을 네, 상담을 해보시면 저는 이제 네. 제 사례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렇게 자녀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궁극적인 자녀 교육하면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뭐 그렇게 소박하게 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되게 뭐 구체적인 게 별로 없으시네요라는 얘기들을 네. 하지는 못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제 자녀 교육의 목적, 제 홈스쿨링의 목적은 네. 딱 하나입니다. 그냥 네. 원팅합니다. 네. 자립이죠. 이런 자립을 위해서 저는 지금 빈야니를 네. 서포트 조력자 역할을 하고 부모로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이지 그 나머지 뭐 명문대를 가고 안 가고 뭐 회사를 차리고 어디 취업하라고 하는 문제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네. 영감을 좀 얻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나는 자꾸 바깥에서 찾았네.
왜 명문대 어디 뭐 그 꼭 뭐 이렇게 생각을 되게 하시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으세요. 그 아이들이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가지고 크게 혼을 한번 내셨다고 그리고 이제 후회하셨다고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규빈이가 6살 때부터 네. 9살 정도 될 때까지 네. 굉장히 아토피가 심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네. 그 잠옷이 다 온몸에 들러붙고 그리고 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귀가 다 찢어지고 네. 뭐 손톱, 발톱은 다 빠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 협 안에까지 피부가 다 상해서 네. 희한한 어떤 그런 면역에 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어서 네. 네. 그런 희한한 아토피로 고생을 해서 네. 저 아내랑 저는 이제 3년 동안 단 하루도 잠을 못 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기 종류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못 먹이고 채소, 야채 위주로 많이 먹이게 됐어요. 네, 네. 그런 와중에 네.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뭐 인스턴트 식품 먹고 싶겠어요. 그쵸, 뭐 햄버거도 그쵸. 먹고 싶고 그쵸. 피자도 먹고 싶고 하는데 어느 날 누가 이제 사준 과자를 네. 인스턴트 식품을 이제 먹으려고 할 때 네. 제가 절제하도록 네. 강조를 했죠. 네. 강요를 했죠. 네, 네, 네. 그런데 규빈이가 갑자기 화장실로 싹 들어가더니 네. 한참 있다 물을 이렇게 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규빈이 거기 왜 들어갔는지 네. 또 뭘 하고 있는지 제가 100% 알았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네. 아버지한테 혼나면 네. 아버지가 말씀만 하시면 저는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 눈물 흘리는 걸로 또 혼나기 때문에 네, 그쵸, 그쵸. 엄청 혼나요. 맞기도 하고 네. 뭐 맨날 사내자식이 눈감을 네. 질질 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셔서 조용히 화장실 가서 제가 눈물을 닦아낸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네. 규빈이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직감했었죠. 네. 그 나오면 뭐 아니라니까 눈이 빨개져 있고 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저의 모습이 조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감해줘야 되는데 네. 마음 아파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속에서 막 분노의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규빈이가 또 이렇게 뭐 제가 뭐 얘기를 하면 울고 네. 이게 거의 습관처럼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이거 내 어린 시절이랑 너무 비슷하네 네. 라고 하면서 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어느 날은 막 소리 질렀죠. 네. 빨리 눈물 닦고 안 나와? 막 이렇게 네. 화를 냈던 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돌아왔으면 엄청 후회했었어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힘든 상황을 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런 모습을 네. 내가 그렇게 아들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참 감사하게도 그때 그 최성애 박사님, 존 가트맨 박사님 네. 같이 쓴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어떻게 네. 또 제 손에 잡혀서 읽게 네. 되면서 네. 아 이게 내 자신의 초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진짜 감정 코칭을 잘하는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럼 나는 어떤 유형의 아빠일까? 네. 어린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축소 전환형, 억압형 부모였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죠. 아,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좀 반복되면서 이제 3단계 나 전달법이 나오는 건가요? 네, 네, 맞아요. 이건 무슨, 어떻게 화법을 하는 건가요? 네, 그 최성애 박사님 책에 보면 네네. 그 3단계 나 전달법이 이렇게 다뤄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 되게 좋다, 응용해보자 네네. 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자녀 육아서들을 읽다 보면 현장에서 그런 일을 실제로 맞닥뜨리면 머릿속이 싹 그쵸. 지워지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러려면 이게 딱 내 몸에 습관처럼 맞아요. 이렇게 네. 너무 심플하게 딱 네.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에서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평생 내가 지켜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3단계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 네. 화법인데 이걸 조금 응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현진아, 저 스스로 이제 나와서 저에게 얘기를 한 거죠. 현진아, 규빈이, 규한이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네. 네가 3단계 나 전달법으로 잘 얘기할 수 있겠지? 네. 라고 내가 yes sir. 내가 그래서 SER 화법이라고 yes sir 이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네. 나 스스로 이제 다짐하는 차원에서 SER 화법이라고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S가 뭐냐면 상황이죠. Situation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네. 감정, emotion 그리고 R은 Request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 네.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
딸은 나의 아빠의 감정 상태를 네.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 네. 그리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리케이션에서. 네, 네. 그래서 비니가 하니가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네, 네. 라고 이렇게 SER 화법을 만들어 놓고 네. 그날 저녁에 또 공교롭게도 규빈이가 우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SER 화법으로 한번 시도해 봤는데 네.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죠. 네. 어떻게 됐나요? 그 아이가 네. 저를 그때부터 저를 무서워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 그런 제가 SER 화법으로 네. 공감을 해주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네. 아빠의 감정 상태를 얘기해줘서 네. 이렇게 규빈이가 이렇게 해줄래? 라고 했더니 네. 눈빛이 네. 되게 이렇게 사르르 녹아내리는 아빠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눈빛으로 보면서 네. 아빠랑 되게 소통이 잘 되어지는 네. 그런 어린아이의 눈빛을 제가 읽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저한테 뭔가 제안을 되게 많이 하고 뭐 등산 가서 산에 올라가서 책도 읽어봐요 그러면서 네. 저한테 제안도 하고 네. 자기 방 청소를 지가 스스로 하기도 하면서 저한테 서프라이즈 아빠한테 해드릴 게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네.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게 되면서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체인지 인문교육 코치팀 상태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부모님들께는 그렇게 그쵸?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그쵸? 가정이 되게 중요하고 부모가 일상에서 어떤 컨텐츠를 넣어주는 게 애들을 교육하는 미래 인재상으로 키우려면 네. 그런 것들보다도 네. 더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평상시 삶 속에서 잘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걸 가르치는 이제 체인지 인문교육 코치센터 여시고 네. 홍보를 잘 안 하시는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동백에서부터 네. 있었던 이제 스토리인데 네, 네, 네. 저는 뭐 그때는 컨텐츠적인 걸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하는데 네, 네. 원리를 다루는 만약 국어를 한다 그러면 문제풀이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문해력, 독해력에 대한 부분과 네. 수학은 원리적인 수학, 문제풀이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 네. 원리적인 수학을 다뤘었고 네, 네. 영어도 이 구조화에 대한 부분 그렇게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컨텐츠적인 요소였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게 되면 네. 부모님과 아이들을 멘토링할 기회마저도 그쵸, 없다라는 그쵸. 걸 알았어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그거를 매개로 해서 삶을 전반적으로 터치해주자, 그러면 멘토링 해주자라는 네. 차원으로 좋은 대표님들,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신 대표님들을 찾아다녔었고 네. 네. 좋은 컨텐츠를 만나서 그거를 저희 센터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아이들을 멘토링 했는데 네. 단순하게 생각한 거는 다른 학원과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르쳐서 돈을 버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곳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처음에 오픈할 때 상가로 가지 않고 네. 집 같은 느낌으로 애들한테 주고 싶어서 예. 저희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네. 집에서 약간 공부방 느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네. 오면 떡볶이도 해주고 네네네. 저희 집에 이제 사는 모습 다 오픈해주고 그렇게 뭐 저녁 때 밥도 하면 밥도 같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멘토링을 시작을 했죠. 네네. 처음에 한 명 규빈이 친구 한 명에서 네. 시작을 했는데 네.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는 24명 정도 이렇게 1년도 채 안 돼서 희한하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멘토링을 하면 배가의 원리로 성장할 거를 저는 믿었었고 그리고 멘토링 자체가 만원 인원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아예 뭐 인원에 목맬 필요가 애초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 했더니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홍보하는 거 어떻게 해? 그렇죠. 예. 근데 될 것 같아. 모일 것 같아. 보내주시면 그 한 명, 그 한 명을 제대로 멘토링하면 입소문이 나서 이런 교육에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부모님들은 네. 오실 거고 네. 그리고 홍보를 하면 어쨌든 저희가 또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 방법에 그쵸. 대해서 예.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더 힘들지. 그래서 예.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 같지만 네. 이게 훨씬 더 알차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그해 11월 달 제가 12월 달까지 20명 목표로 한다라고 네. 했는데 11월에 23명이 넘었어요. 와. 그래서 집사람도 인정을 하더라고. 그 거실에 화이트보드가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네네. 거실에 화이트보드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있죠.
일단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 앞에서 네. 긴 시간 강의를 주도하는 분들을 좀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 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너무 많죠. 네. 목사님들 중에서 네. 이렇게 화이트보드 하나 놓고서 한 시간, 두 시간 내내 강의하시는 분들 네. 보면 정말 그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쵸, 그쵸, 예.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나도 없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네네. 두 번째 호문클루스라고 이게 이제 신체 부위 중에 뇌와 연결된 이 자극의 크기를 나타내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양이에요. 네. 손뇌 손이 이렇게 큰 캐릭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뇌에 30%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입도 이렇게 18%로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입술이 이렇게 크거든요. 발도 되게 크고 네. 그런 호문콜루스를 제가 보게 됐고 네. 또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참 부끄럽지만 제가 나이 40이 돼서 알았어요. 네. 제가 교육 목사인데도 네. 이런 걸 교회 밖에서 이런 책들을 제가 안 읽으니까 그쵸, 그쵸.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알려주지 못한 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의 어떤 본질적인 거는 얘기를 해줬지만 네네네. 스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죠, 예. 그 부분을 알려주지 못했었는데 그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알고 나서부터 이 화이트보드 하나만으로도 네. 돈 들이지 않고 빈이하니 뇌의 50%를 움직이는 손, 그리고 입, 발 뭐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시스템이 될 거다라는 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냥 그날 바로 화이트보드를 거실에다가 세팅을 해놨죠. 그렇게 화이트보드 갖다 놓으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시던가요? 뭐 되게 놀라운 변화들이 네. 일어났어요. 일단 네. 금세 빈야니가 친해지게 되면서 네. 이 보드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시도를 하게 되고요. 네. 확실히 호기심이 있으면 네. 뭐라도 사부작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지가 역사 강의를 빈이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형제 규현이를 앉혀놓고서 네. 그걸 막 가르치는 신용을 해요. 네. 흉내를 내는데 그 흉내가 그냥 단순히 수준 낮은 흉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도 앉아서 듣고 있으면 네. 그 조선 왕조 27대 네. 왕을 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규현이도 막 궁금한 거 막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도 정리를 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세계사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네.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주 블랙홀 그 안에 있는 상대성 이론 네. 그다음에 좀 초권 이론도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초권 이론, 상대성 이론이 네. 뭐야?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를 제가 보면서 네. 엄청 졸았거든요. 근데 화이트보드 앞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비니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스텔라 다시 보자고. 아빠 그거 되게 어려웠어. 그랬더니 아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다시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네. 손뇌를 쓰고 입뇌를 쓰니까 네. 비니가 이 원리들을 그 어려운 그쵸.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우주 물리학에 대한 부분도 네. 되게 탁월하게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고요. 네. 뭐 지금은 뭐 누구 앞에서 필기하면서 강의하는 것을 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흥미진진한 놀이처럼 생각하는 무서운 고딩, 중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교육에서 가장 이제 방해물이라고 할까요? 사실 네. 보통의 학부모님들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 문제. 네. 언제 애들한테 쥐어줄 것이며 그렇죠. 어디까지 통제를 해야 되냐. 그리고 스마트폰 문제는 없으셨나요? 저희도 와이 없었다라고 하면 네. 거짓말이고요. 네. 가장 큰 위기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제 책에서 이게 스토리를 네. 다루는데 네. 빈야니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네. 때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만큼은 절대 쥐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네. 손주들 이쁘다고 생일 선물로 네. 갤럭시 최신 스마트폰을 네. 매장에 직접 데리고 가셔서 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 안 사주셔도 돼요 네. 라고 했는데 내가 사주고 싶어서 네, 통화를 하고 싶은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큰일 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아니라 다를까 애들 너무 그쵸, 좋아했죠. 그쵸. 최신 스마트폰을 그쵸. 터치폰을 가지고 네. 있었는데 집에 와서 엄청 꼼지락꼼지락 대면서 네. 뭐 게임도 깔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걸 이제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네. 얘네들이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다루게 될까라고 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쪽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결심을 했죠. 네. 요 고민을 하게 된 게 네. 어차피 주어졌으니 네. 아예 안 주어지고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쵸, 그쵸. 손에 쥐어주고 그쵸.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네. 훨씬 더 좋겠다. 네. 오히려 기회다라고 네. 생각이 되어져서 그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강아지로 뭐 압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대화를 정말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부작용에 대해서 네. 그 통제권을 잃었을 때 어떤 네. 현상이 일어나고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생들이지만 네. 그 이전에 충분히 소통과 유대감을 좀 쌓아놓고 있었기 네, 그쵸, 때문에 그쵸. 아빠의 어떤 네. 자녀를 향한 자기 자신들을 향한 사랑과 진정성이 좀 느껴졌는지 그 부분에서 동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한이 같은 경우는 네. 스마트폰을 그 폰 요금도 네. 저희 아버지가 내주셨거든요. 제가 네네네. 아빠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려워서 네. 얘네들 그 월 통신 요금 네. 내일 상황이 안 돼요 네. 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네. 내가 내줄게 그러면서 1달러 시키셨는데 네, 네. 규환이는 통신 요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인지 벽돌인지 모를 정도로 집에다가 이렇게 엎어놓고 네. 그 영상 그 사진이 제 블로그도 여전히 있거든요. 네, 이렇게 딱 엎어놓고 한 달 내내 네.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됐다. 얘는 이 부분이 강점이구나 뭔가 네. 그릿이 있구나라는 네, 네, 네.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계속 대화하면서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주요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 자존감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때 자존감이 폰 안에서 요즘 아이들은 레벨업 하면서 네. 나의 자존감을 거기서 찾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바깥에서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네. 노력을 좀 했고요. 부모의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과 네.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는 네. 굉장히 리스크가 발생할 그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그게 이제 쌓아왔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딱 특정해서 그걸 해터 됐다기보다는 네. 꾸준히 소통하고 유대감 쌓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아이들도 얘기를 듣는 거고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게 PQ 지수, 뭐 그리고 싱크와이즈 네.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어떤 얘기들인가요? PQ 지수는 네. 생소하실 거예요. 뭐 네. IQ, EQ 뭐 그쵸,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SQ까지도 그렇죠. SQ까지 있는데 네. PQ는 네. 프로젝트 쿼션트라고 네, 혁신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창의력, 네. 그다음에 협업 능력, 네. 그다음에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 통합 능력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네. 그래도 여전히 어려우실 어렵죠. 수 있을 네. 텐데 네. 저한테는 또 비니하니한테는 이 PQ 네. 능력이 네. PQ 지수가 왜 중요한지를 서로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네. 삶으로 연결시키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용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용어는 뭐 심테크 시스템이라고 네, 네. 정영교 대표님이라고 네. 계세요. 이분이 2015년도에 처음 정의를 하셨고 네, 네. 이 단어가 상표권까지 등록이 돼 있는 네. 단어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성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의 프로젝트죠. 지금 제가 대표님과 만나서 지금 영상 촬영하는 네.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취하고 성공함으로써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이 PQ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이 체계적으로 이 PQ 지수를 네. 키워갈 수 있는 훈련을 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네. ThinkWise라고 마인드 매핑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정은규 대표님과 심탱커 시스템이. 그래서 네. 저는 이 ThinkWise를 책에서 꼭 다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PQ 지수를 왜 높여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생각을 네. 성과로 바꾸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대표님도 지금 제가 감탄하는 게 네. 책을 읽고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지금 성과를 내셔서 네. 5만 명이 넘는 유튜브 네. 채널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네. 구독자를 보유하셨잖아요. 네. 이게 바로 프로젝트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구글에 네.
또 아마존에 네. 또 뭐 페이스북에 네. 뭐 애플에 입사를 내 자녀가 한다 그러면 집안 난리 나겠죠. 그렇죠, 난리 나죠. 근데 거기서 인재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바로 PQ 능력이 프로젝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영규 대표님이 네. 해외에 거의 천재셨거든요. 네. 그래서 30세가 채 되기도 전에 미국에서 네. 이렇게 스카웃돼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한국 나도 우등생인데 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이 생각 사고 발상의 전환 자체가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PQ 네.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시작해서 만든 게 싱크와이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맵핑을 네. 플래너, 우리 마인드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 생각 정리하는 네. 그런 도구로 이 맵핑을 내 인생, 내 시간 플래너와 연결한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효령 교수님께서 이런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점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네. 두 개의 점을 찍으면 관계를 파악할 수 네. 있고 또 세 개의 점을 찍으면 이 관계 영역을 파악할 수 있고요. 네 개 이상의 점을 찍으면 관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도 저도 차에서 오면서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랐다가 네, 네. 싹 사라지고 그쵸, 하거든요. 그쵸, 네. 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아이디어를 네.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조화하면 네. 흩어져 있던 낱개의 정보로는 네. 상상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차원의 조감적인 관계적인 이 발상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곧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PQ 지수고 이걸 도와주는 게 싱크와이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목표와 일정을 이 스스로 세우고 이게 실행하는 거를 지속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네. 예, 꾸준히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네네. 이 싱크와이즈를 활용하면 내 생각하고 내 일상을 삶으로 연결시켜서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치가 향상이 되고요. 그 성취 습관을 가지는 거 되게 네. 중요하다라고 그 스탠포드 디스쿨의 버너드 네. 로즈 교수님이 그 책을 내셨잖아요. 네. 그 성취 습관을 가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싱크와이즈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비니안이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이 싱크와이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니어 독서마당을 네, 네. 기획할 때도 오로지 싱크와이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획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성취를 해내고 있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인생 또 마스터 맵핑하는 그 맵이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자신의 70, 80 인생까지도 정체성과 비전과 연결시켜서 지금 조감적으로 관계적으로 연결시켜서 네. 네.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니안이를 불러서 너의 정체성과 비전과 네. 너의 인생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굉장히 조감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교육에서 중요한 게 피드백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피드백을 이제 영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영상으로 피드백을 하면 어떤 것들이 좋은 건가요? 살면서 네.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거. 대부분 그렇죠. 네. 뭐 돌이킬 수 없는 큰 네. 잘못이죠. 근데 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네. 잘못이다라고 네. 논어에서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자기 객관화 네. 또 그쵸. 메타인지 그쵸. 저는 요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근데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네. 이 자기 객관화와 메타인지가 진짜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안 살 수 있는데 네. 불행한 삶을 사는 인간관계 다 깨지고 네. 근데 그 원인이 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되게 부정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탓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많은데 네. 비니안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책에도 얘기 나오지만 네. 실패 일기를 쓰게 하고 네. 미래 전후를 쓰게 하는 이유가 네. 자기 객관을 계속 해봐라 라는 차원에서 네. 메타인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던 건데 네. 자기 객관화가 되려면 먼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그쵸, 되죠. 그쵸. 근데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정말 쉽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네. 자기 객관에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물론 그게 모든 자기 객관화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상당한 부분에 자기 객관에 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굳이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뭐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네. 이제 같이 이어서 오.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네네네. 하다 보면 재미는 보너스의 덤이에요. 아. 막 보면 이게 분명히 그냥 말로 했을 땐 잔소리가 돼야 되는데 그쵸, 그쵸. 스스로 그거를 이제 이거 규빈아 규현아 이거 영상 보면 너 이런 표정이었는데 너 이런 말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되게 민망해하면서 막 웃어요. 그리고 표정을 막 슬로우로 제가 이렇게 막 확대시켜서 보여주고 그러면 네. 막 가족이 다 웃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이게 네. 태도에 대한 코칭 뭐 이렇게 멘토링인데 네. 되게 유쾌하게 끝나요. 아.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기 직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대화법을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SEM 네. 합법을 쓰고 네. 이렇게 해도 자기 객관화, 그 상대방이 자기 객관화와 메타인지가 안 된 상태라면 네. 자기가 그냥 그 프레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저는 이제 상황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상황 프레임이 그 사람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이제 최인철 교수님 책에 프레임이라는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아이가 때로는 억울하고 듣기 네. 싫은 잔소리가 될 수도 그쵸. 있기 때문에 이 영상 피드백은 네. 자녀와의 이 소통과 유대감을 위한 정말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느끼시게 영상 피드백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뭐 피부로 와닿게 변화한 게 좀 있나요? 네. 네. 일단 효과 만점. 진짜 효과 만점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영상 피드백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에 아까 뭐 스펙에서 네. 그 부분이 빠졌는데 네. 우리 지난 영상 하나 볼까? 그러면 애들이 마블 영화 보는 것만큼 네. 지난 아빠가 편집한 영상들 네. 이렇게 제가 업로드 시켜놓은 영상들을 한 시간 가까이 네. 봐요. 밤 12시, 11시쯤에 우리 일찍 자야 되는데 네, 네. 오래간만에 영상 볼까? 네. 우리 가족 옛날 영상 피드백 네. 해볼까? 라고 하면 좋아요 그러고 와서 침대에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지금도 봐요. 한 시간 이상. 뭐 그 말은 그거에 대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보는 시간이 나의 성장을 도와줬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아이들이 긍정적인 그쵸.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네. 실제 나의 모습의 간극을 네. 굉장히 줄여주죠. 근데 이게 그 이제 영상 피드백을 하려면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찍는다는 게 뭐 항상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찍는다 하고 찍으면 또 이제 이게 일상의 모습이 잘 안 네. 나오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거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애들 운동은 다 제가 가르쳐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운동 가르치는 부분에서 피드백을 해주고 싶어서 네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으니까 제가 이렇게 어디 산책 가자라고 할 때 저도 이제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일상을 좀 부모님들께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일상이 아니라 네. 반드시 자녀 교육하면서 건강한 교육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영상을 자연스럽게 찍게 되기도 하고 네. 또 누군가가 뭔가 행사를 할 때 대부분 다 프로젝트화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네. 기회들이 다른 일반 가정들보다는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거는 네. 당신네 가족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지라고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포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한 대로 네.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아이들의 어떤 그 피드백을 위해서 네. 어떤 태도를 개선시키고 네. 어떤 습관을 바꾸고 네. 좋은 마인드를 장착시켜주기 위해서 네. 부모님들이 애를 쓰시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네. 근데 저는 영상 솔루션이 굉장히 영상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시면. 의식적으로 뭔가를 시도하시면 분명히 영상으로 피드백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영상들의 좋은 나비 효과가 뭐냐면 저희 공동체 감사 선물 주신 분들께 영상 보내드리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의 아이들이 어느 날 저한테 영상 편지를 네, 보내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나비 네. 효과가 일어나고 야.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인데 네. 이런 거 찍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했었대요. 근데 그 영상을 받아보니 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니안이 오빠가 이렇게 감사 영상을 편지 보내는 게 모습이 너무 좋네. 또래 지향성이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롤모델을 그 또래에서 찾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여지면 네.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죠. 그래서 그게 한 가정의 문화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진짜 그 나비 효과 엄청날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우리가 뭐 유대인들 뭐 워낙 우수한 이제 인종들 인종 민족이고 네, 네. 또 이제 유대인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박삼머리 교육. 네, 그렇죠. 박삼머리 교육 일단은 하고 계세요? 아, 하고 있죠. 근데 박삼머리 교육하고 네. 지금 일상하고 함께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라지나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아니 어차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박삼머리 교육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 잘 없으니까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아, 그때 이제 교육 네. 일어나서 이제 밥삼머리 교육을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네네. 지금 작가님은 거의 뭐 24시간을 네네.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박삼머리 교육이란 크게 뭐 의미가 있나? 예. 의미가 있죠, 그래도. 네. 네. 뭐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끼냐면 네. 좀 먹을 때 그쵸, 먹을 때 행복하죠. 그쵸, 그쵸, 예. 먹을 때 마음문이 열리고 네. 직장에서도 상사가 네. 막 혼내고 나서 네. 뭐 외식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네.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네. 다 털어내. 그쵸, 그쵸, 뭐 예. 너 위에서 했던 얘기 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네. 가족 간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하고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정말 밥상머리만한 데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 가정이 수시로 그렇게 소통과 유대감을 하고 있지만 네네. 지금도 여전히 식사하는 자리, 밥상머리 안에서의 교육이 네. 네.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정말 저는 욕심을 내는 우선순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 대화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 네.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유대인들은 네.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까지 네. 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죠. 그들이 그것에 가치를 두는 이유는 네. 유대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성공의 기준이 이 가정의 행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문화에 전적으로 진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네네. 밥상머리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밥상머리 교육에서 어떤 걸 가르치세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네. 뭐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삶의 문제에서부터 뭐 역사라든지 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습관적인 거, 네. 사회 문제. 요새는 이 아이들의 인성과 어떤 인간관계가 좀 잘 되어져, 다듬어져 가고 네. 있는 상황이라 네. 네. 일반 사회 문제를 폭넓게 좀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네. 요 최근에는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얘네들 금융진흥에 대한 니즈가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올 때 대표님 네. 주린이 책 쓰셨다 네. 해서 니네가 주식 쪽으로 궁금한 네.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네.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전쟁과 연결된 인플레이션과 연결된 네. 주식에 대한 네. 부분 뭐 미국과 러시아의 뭐 관계 뭐 네. 이런 부분으로 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환경 문제도 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국어 시간이다 이게 아니라 네, 네, 그냥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네, 네. 우리 가족들만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으로 인지를 하다 보니까 네.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게 애들을 되게 네. 기대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거 밥상머리 교육을? 밥상머리 교육은 네. 어렸을 때는 네. 예절 교육이 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엄하게 네. 수저 부모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위주로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아이들이 네. 제 책에도 다뤄요. 그러니까 규환이가 부작용이 있었죠. 저희 멘토 되시는 그 박상한 목사님께서 네. 신목사 애들 잘 키운데 너무 잘 키웠다는 네. 얘기 하실 정도로 네. 저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더니 네. 애들이 저를 엄청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절 교육은 엄하게 네. 했던 아빠였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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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에서 멘토님의 저희 멘토 되시는 분의 멘토링을 받고 네. 확 깨져서 많이 풀어놔줬죠. 그래서 이전에는 음식을 먹다 떨어뜨리면 이러면서 저를 눈치를 봤던 규환이었었어요. 네. 규빈이도 그렇고. 근데 그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네.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들보다 어쩌면 더 나은 모습의 네. 밥상머리 교육의 모델이 좀 되고 네.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뭐 7년 전 정도? 7년 정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해보니까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그 자체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의 네.
이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은 게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인지 그냥 네. 일반적인 삶의 어떤 네. 교제 소통인지 네.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밥 먹는 시간마저도 그렇게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라고 한다면 부모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TV나 영화를 볼 때 항상 같이 보면서 질문하고 네. 또 산책하면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당연한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되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게 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된 게 네. 밥상머리 교육의 큰 효과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부작용도 있어요. 뭐요? 부작용이 있다면 네. 형제가 네. 저희가 이제 거실에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딱 보면 저녁에 이제 씻고 잘 때 되면 네. 슬리퍼 두 개가 네. 화장실에 이렇게 나란히 화장실 문 향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진 거예요. 딱 네. 보면 둘이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예요? 양치하고 세수하고 하는 씻어요 씻는데 네, 네. 그 양치하고 씻는 그 짧은 시간도 네. 못 참아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네. 제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슬리퍼 모습이랑 네. 그래서 대화하는 네. 그 모습을 문을 안 열고 네. 바깥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찍었던 영상도 있는데 어제도 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를 하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네. 뒤에 거실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유. 계속 대화를 해요, 저한테. 그걸 제가 막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네. 이 태도도 사실 이 아이한테 별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거실 여기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자. 예,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감사한 부작용이죠. 그렇죠. 예. 우애가 되게 깊네요. 네. 네. 그 대한민국 1% 명품 가정이 되고자 노력하고 계시다고. 네. 이미 근데 1%인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빈야한테 물어봤어요. 네. 대한민국 1%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냐 그랬더니 네, 네. 전국 최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상위 뭐 0.몇% 요렇게만 네. 돼도 네. 얘네들한테 굉장히 가정의 어떤 아빠로서 네.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저희 전국 1등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약간 놀라면서 그렇지. 네.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1등인 거지. 그치, 라고 그치. 했었거든요. 네. 진짜 대한민국 1% 명품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일단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그 이상도 그 관계. 이하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와 자녀 사이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네, 네.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이거를 대부분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 인생 살고 싶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가정의 관계를 다 파괴하면서 사회에서만 뭔가를 자꾸 성취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저는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과 끝은 저는 가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다 담아내고 있는 이 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소통과 유대감을 진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최우선순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우리 가족의 대한민국 1% 네. 명품 가정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가님 그 인터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좀 가정 분위기 바꿔보자. 네. 우리도 명품 가정 만들어보자 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뭐 조언이나 뭐 말씀 있으신가요? 네, 명품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거를 네. 멘토링 하면서 제가 코칭해 드릴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사람이 3개, 네. 4개 이상 기억 못 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꼭 이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네, 가정을 대하는 네. 부모의 태도가 바뀌면 자녀 인생은 네. 저는 100%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아이는 부모가 보여주는 만큼만 네.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세계를 보여주느냐에 네. 따라서 그 세계 안에서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림자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책에서도 네.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부로타 하지 말고 최대한 가족과 함께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부분은 하부로타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오해가 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하부로타가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하부로타 그 이렇게 스킬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앉아서 짝토론하고 네. 하부로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것만 접목해서 그렇죠. 시도하시는 네. 부모님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합으로 다 하지 말고 네네. 최대한 가족과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고요. 그 안에서 합으로 타를 해내시면 그쵸. 탁월하죠. 그쵸, 그쵸. 예, 너무 감사한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모가 명품 가정 디자이너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 가정이 명품 가정이 돼야지라는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성취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명품 가정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내시는 디자이너가 되셔야 명품 가정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또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뭐 많은 활동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상이 어떻게 된다고 될 거라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뭐 4C들 얘기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제가 존경하는 원동현 박사님 5차원 전면 교육의 책에서 보면 그거를 너무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상은 다섯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창조적 지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전면적인 인성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융합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글로벌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거죠. 그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잘 조합을 해서 갖춘 이제 미래 인재상을 다섯 가지 력으로 좀 표현하자면 첫 번째는 지력이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의 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심력, 그러니까 진리를 내면화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체력이죠. 체력의 국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진리를 알았다면 내면화할 수 있었다면 이거를 실천해야죠.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몸의 힘이 좀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자기관리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간관계력인 거죠. 남을 섬길 수 있는 힘.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춘 자라면 반드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미래 인재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하신 지력, 심력, 체력이 체인지네요. 그럼 이제. 네, 맞습니다. 이해하시죠. 체인지.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제 대화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경험한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좀 풀어나갔는데요. 부모나 아이 모두 개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가정의 상황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눈 내용이 잘 적용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큼은 좀 기억해 주시면 저는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자녀 교육의 시작과 끝은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가정 안에 일종의 퍼포먼스 이런 스펙들 비니하니의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녀 교육의 시작과 끝을 저는 가정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첫 번째 자녀 교육의 시작과 끝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부모가 자녀 교육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부부간에 끊임없이 공유하시고 더 하실 수 있으면 주변에 이제 지인들에게도 그 부분을 좀 공유하시면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메시지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소통과 유대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했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쟤네들이 나이 50이 돼도 제 무릎에 앉아서 저랑 아주 부담 없이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 유대감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오늘도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규환이가 앞에 탔는데 규환이 손을 이렇게 막 만지면서 갔거든요. 근데 규환이도 걸어다니면서 저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제 때로는 제 엉덩이도 이렇게 자꾸 만져요. 오늘도 엉덩이를 한 10번 만지면 당했는데 근데 이런 게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함에 있어서 가정이 진짜 명품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연차수에 상관이 없는 거죠. 40세가 돼도 60세가 돼도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유대감이 네. 돈독하면 저는 그걸로 게임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네. 꼭 잊지 마시고 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네. 가정에 잘 적용하셔서 네. 명품 가정 이루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